잠깐 어떤 옷을 살지 항상 고민하는 패션 고자들, 검색할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들, 그냥 이거 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케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그냥 이거 사 미니멀 룩인데요, 여름에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유료 광고 하나도 없이 미니멀 룩 코디 세트를 다뤄달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한 컨텐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준비한 코디는 화이트 컬러의 린넨 셔츠에 원턱이 잡힌 린넨 슬랙스로 미니멀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두 제품의 합은 74,300원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상의는 필루미네이트의 유니섹스 옵티멀 베이직 린넨 셔츠인데요, 이 제품은 상당히 박시한 피스로 나왔기 때문에 오버한 느낌의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미니멀 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루엣이죠. 린넨 55%에 코튼 45%를 혼방한 가성비 린넨 셔츠고요. 긴팔 셔츠이긴 하지만 린넨 혼방률이 높기 때문에 냉감 속옷을 착용을 하시면 한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구김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그 맛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잘 맞았습니다. 화이트 셔츠는 누가 입든지 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본템 중에 기본템이잖아요. 핏도 괜찮게 나온 제품인 만큼 첫 번째 상의로 선정을 해봤어요. 바로 진행되는 하의는 커스텀 어클락의 벨트 린넨 원턱 와이드 팬츠인데요, 이번 시즌에 여러 번 소개를 드렸던 제품인 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밑단이 굽을 덮을 수 있도록 살짝 긴 실루엣으로 입어줘야 매력적인 아이템이고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선택했으니까 사이즈 선택에 참고해주세요. 이 제품도 린넨 55%에 코튼 45%를 혼방해서 가성비가 괜찮은 여름 원단으로 나왔고요. 재원단 벨트가 있기 때문에 벨트를 달면 실루엣적으로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이죠. 어느 정도 드레시한 느낌이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신발도 톤앤맨에 맞춰서 가죽 샌들을 활용해줬고요.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걸 어필하기 좋은 2021년에 가장 스타일리시한 여름 미니멀룩 코디입니다. 코디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통째로 구매하셔도 괜찮겠죠? 두 번째로 준비한 코디는 차콜색의 셔츠에 요즘 트렌디한 느낌의 원턱이 잡힌 그레이 컬러의 하프 슬랙스를 준비했는데요, 무채색 톤으로 톤 배합에 신경을 쓴 코디고요. 두 제품의 합은 84,600원이에요 먼저 상의는 인스펙터의 113 이지케어 린넨 셔츠이고요, 이 제품도 과하지 않게 오버핏으로 잘 뽑아낸 셔츠라서 미니멀 룩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죠. 주머니 디테일도 없고 여민 부분의 플라켓도 미니멀하게 디자인 되었죠. 폴리 100%로 나왔지만 린넨 라이크 원단으로 나와서 구김 없이 관리가 편한 제품이고요. 표면을 마치 린넨처럼 가공 해서 터치감이 린넨과 유사하고 시원한 제품이에요. 다만 그래도 폴리 베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습한 날씨에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어깨가 살짝 드롭되는 오버핏이 나왔고요. 가슴폰도 여유롭게 나왔죠. 차콜 컬러의 셔츠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무난한 아이템인 만큼 두 번째 상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의는 미나브의 올 블렌디드 원턱 하프 팬츠인데요, 차콜색 상의와 잘 어울리는 배색감이죠. 무채색 톤온톤 코디를 할 수 있는 배색 조합이에요. 울 10%에 폴리 67%, 레이온 18%에 스판 5%를 혼방해서 TR 원단에 울을 살짝 첨가를 해줬어요. 울을 소량 혼방해서 원단의 그레이드를 살짝 높여줬고요. 울이 들어갔지만 소모사이기도 하고 원턱이 잡혀서 통이 꽤나 여유롭게 나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혀 덥지가 않았습니다. 평소 허리를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허리가 살짝 여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살짝 골반에 걸쳐서 입었어요. 허리가 29에서 30 정도 되는 핏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첫 코디와는 반대로 다소 칙칙해 보일 수는 있는 색감이지만 매일 드레스업 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차분한 느낌의 편한 실루엣 미니멀 룩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편안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미니멀 룩입니다. 코디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통째로 사! 세 번째로 준비한 코디는 시스루 디자인이 들어간 카라 니트에 크림진을 매치해줬어요. 과감함과 트렌디함을 더한 미니멀 룩이고요. 두 제품의 합은 할인가로 148,200원이에요. 상의는 메종미네드의 세인트 블랙 니트 하프 셔츠인데요, 디자인 자체는 오픈 카라 정도 들어간 깔끔한 니트 디자인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시스루 타입의 니트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스타일리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미니멀 룩을 좋아하고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환장할 만한 그런 디자인. 코튼 100%로 제작된 니트라서 다림질도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니트라서 짜임이 조금 굵게 들어가긴 했는데 시스루 타입의 니트라서 통풍도 잘 되는, 그래서 너무 덥진 않은 원단감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어요. 흘러내리는 원단감이기 때문에 실측보다도 총장이 생각보다 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덩치가 웬만큼 큰 게 아니라면 하의에 넣어서 입는 걸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안 그러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닥스훈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유륜이 되게 큰 게 아니라면 속옷을 꼭 입을 필요는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감으로 입으면 되는 그런 아이템이죠. 패션에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스타일, 시스루 니트 도전해보신다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이날 랩101에 폼 베이스 스톤 에크로 진을 매치해줬는데요. 이제는 크림 진은 다들 한 벌씩은 가지고 계실 만한 기본템이지만 이 제품은 또 긴 기장에 흘러내린 듯한 핏감이 매력적인 크림 진이에요. 코튼 100%로 나온 제품이고 에크루라는 말 그대로 표백을 하지 않은 원단 본연의 색이 매력적이죠. 말 그대로 우유빛깔의 크림 진입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허리가 살짝 여유가 있었고요. 랩101 자체가 기장이 좀 길게 나온 브랜드예요. 저는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수선도 나름 길게 해준 모습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신발 굽을 다 덮어줄 정도로 기장감을 맞춰줬습니다. 이번 코디는 상의 힘이 팍팍 들어간 코디죠. 어디 가서 스타일로는 절대 안 꿀리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디입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코디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냥 이거 사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은 세 가지 미니멀 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성비로 조합한 코디부터 여러분들의 패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내보일 수 있는 미니멀 룩 코디까지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었다면 여러분들께 편하게 떠먹여주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